아, 술 좋아한다라는 걸 여기저기서 듣고 괜히 술 먹자고 하는 건가?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한잔 해봐야 되겠다. 그래서 좋은 동생으로 만나면 되겠지, 지내면 되겠지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었더라고요, 이번엔. 그래서 슬슬 보이는 거예요, 마음이. 술을 딱 마시다 보니까. 그리고 연하인데 잘 아시겠지만 남자로 보이고 싶어 하더라고요. 동생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고. 아, 그거죠, 동영아 씨가? 그게 이제 슬슬 보이더라고요. 누나라고 부르라고 했더니 자기는 누나라고 절대 안 부르겠다. 윤정 씨라 하겠다, 그러더라고요. 누나라 부르요. 저는 누나라 부르지 않습니다. 네. 윤정 씨라 부를게요. 그렇죠. 남자죠? 네. 윤정 씨. 윤정 씨. 혜진 씨. 뭐 이렇게. 아, 그런 거지. 그래서, 아, 이 친구가? 다른 쪽으로 마음이 있구나. 아유, 뭐, 책 읽어주는 순간부터. 그분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. 그래서 네. 제가 그냥 얘기했어요. 어떤 마음인지 그냥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.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고. 내가 어느 정도 알겠으니 하라고. 그랬죠. 제가 뭐라고 그러세요, 도경아 씨가? 많이 좋아합니다. 많이 좋아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감정이 어땠어요? 또 물어봤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? 그렇게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. 그래서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거야? 그랬더니 그렇게 말고요 이러더라고요. 어떻게? 뭐 이렇게 소름 돋아. 뭐 이러고 있어. 사실 이거 연예 얘기가 뭐, 재밌거든요. 방청 얘기 있어 여기. 그렇게 말고 어떻게? 그렇게 말고요. 자세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. 어떻게? 지금 이 얘기보다 더 재밌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? 그렇게 말고 어떻게? 아, 그냥 남녀로 만났으면 좋겠다고. 아, 그렇게 말고요. 자기가 옆에서 챙겨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좀 굳어져 있는 상태였죠. 왜냐면 네네네. 제 상황을 저만 알기 때문에. 그렇죠. 지금 내가 차 있는 위치가 뭐 빚도 그러니까 좀 그 있고. 그러니까 그 빚에 대해서는 사실 네네.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건 안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아하. 근데 그 이제 부모님, 아, 부모님. 상황. 네. 사랑을 할 만한 여유가 그렇죠. 안 된다라는 네. 생각을 하셨던 거죠. 그리고 또 저 하면 사람들이 다 뭐 누구나 그렇듯이 돈 하는데 제가 모든 돈 관리를 부모님께 맡기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까?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을 다 얘기를 하고 그러고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혹여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. 솔직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좀 내가 생각했던 그런 화목한 사랑이 아닌데 할 수도 있어요. 그렇잖아요. 그 상황이 그렇게 안 좋으면 조금 내가 부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. 그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설명을 하셨습니까? 부모님 상태는 이야기했고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가 관리하는 게 없으므로 내가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죠. 남녀 관계에서 다 했는데 그죠? 네. 아, 처음부터 말씀하세요. 아니게 있죠. 그럴 수 있어요. 네? 그럴 수 있어요. 아, 그럴 수 있잖아요. 갑자기 그런 얘기를 딱 했는데 갑자기 동영아 씨가 누나 이렇게 그럴 수도 누나라, 있죠. 그렇죠. 네, 그렇죠. 그럴 수 있죠. 그럼 정말 제가 상처가 컸겠죠. 누구한테도 다시는 얘기를 못 했겠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 아무리 서로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도 사실 그 이성에게 그런 문제를 털어놓는 거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저한테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. 네네. 제 주변 누군가한테 저의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동영아 씨가 처음이었어요.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울게 되더라고요. 아, 울었어요? 약간 두렵기도 했어요. 이 상황에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? 뭐 이런 생각. 그때 언제쯤 얘기하신 거예요? 만난 지 언제? 바로요, 바로. 만나자마자 바로. 아니, 교제하기 전이죠. 아, 그러니까. 교제하기 전에 말씀하신 네. 거예요? 이미 정이 들어버렸는데 그 사실을 알고 속상한 건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얘기를 해버렸죠. 네. 도경현 씨는 뭐라 그래요? 같이 울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게 왜 나한테 문제가 되냐고. 네. 그거 당신 잘못 아니라고. 울 필요 없는 일이라고.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제 고민이었던 게 저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. 네네. 연애를 하면. 네네.
근데 아버님을 제가 모셔야 되잖아요. 네. 아.